북한이 벌일지도 모르는 핵전쟁에 대비해서 유사시에 한미 연합군이 은밀한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된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작전사령부가 미국의 한 방송에 소개가 됐는데 그래서 갑자기 언론에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규모도요, 시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하는데 자, 정확한 명칭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편의상 미군 내에서는요, 탱고라고 부릅니다. 이 벙커를. 이 언론에서도 탱고라고 소개를 했는데 자, 전시시설 탱고 벙커, 이거 어떤 곳입니까? 전쟁이 나면 더군다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핵을 쓰게 되면 네. 우리 지휘부가 전멸될 수가 있죠. 네. 한미연합군이 우리도 땅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지가 탱고입니다. 아. 그 군에서는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뭐 이렇게 많이 탱고를 그렇죠. 쓰는데 그런 탱고를 응용한 거고요. 아. 정확한 뜻은 A는 앞에 T는 theater, 전구, 네. 전쟁 구역이라는 뜻이고요. 네. A는 air, 항공작전, 아. N은 navy, 해군이고 G는 ground. 마지막에 5는 작전. 육해공군 작전, 아. 전구, 뭐 지휘소 그런 개념일 겁니다. 이게요, 만들어진 건 19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난 2005년에 한번 외부에 공개가 된 적이 있다고요? 네, 콘도리자 라이스. 네, 콘도리자 라이스네요. 네, 안보 보장을 했던 거예요. 우리 군대에 저 방문을 해서 네. 당시 김장수 그 합참의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양반을 만나서 저 탱고에서 만나서 방문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당시에 이 동아일보에도요, 2005년도에 동아일보에도 이 탱고 벙커가 보도가 됐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신문에는요. 핵 공격도 거뜬히 전천 후 지하 요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지고 수도권 외곽 산속에 있다. 저는 사실 이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군 생활할 때. 화강암 터널 속에 위치를 해갖고 있는데 자, 이 안에 시설이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적의 핵무기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이 안에 내용을 상세히 더 보겠습니다. 미로처럼 이어진 내부에 회의실이 있고요. 식당, 의무실, 상하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극비구역 스키프라는 곳이 있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구역입니까? 제가 알면 극비구역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아, 아마 뭐 제 짐작에는 그냥 짐작입니다. 네네. 아마도 전시가 되면은 네.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못 계실 테니까 네. 혹시나 뭐 옮겨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 추정을 그렇군요. 아니, 제가 좀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네요. 극비구역이라고 해놓고 다른 데 있나요? 이게 어디냐고 물어보는 게 좀 비밀인데요. 대통령 가는 구역은 다른 데 있는 걸로 압니다. 저건 아마 한미연합사가 사용하는 기지니까. 네. 저기 사실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 등산 서울 분들 많이 가시는데. 청계산. 청계산입니다. 네. 지금쯤 아마 가시거나 저 키르졸브 연습할 때 가시면은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가면은 미국 차들 와서 파라볼라 안테나 켜놓고 쭉 하는 거 보이잖아요. 네. 바로 그 산 속에 거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탱고의 심장부에는요. 전쟁룸, 워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극장 가보시면 큰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스크린이 벌려져 있고 거기서 이제 전쟁 상황을 다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안에 워낙 넓어가지고 네. 안에 막 전기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차를 타고 다녀야 돼. 근래는 못 가봐서 그런데 네. 전기차를 타고 다닌다. 그 오산에 가면은 거기에도 이제 큰 스크린, 뭐라 그럴까, 건물 한 2, 3층 높이라 그럴까. 네. 그다음에 우리 해군 부대에 가도 보면 있고요. 해경에도 가면은요. 네. 있어갖고 한반도 전역에 배, 비행기, 아까 부대까지는 못 보겠죠. 네. 육군들 그걸 다 보는 시설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도 비슷한 게 더 큰 게 있겠죠. 그리고 재밌게 보셔야, 흥미롭게 보셔야 되는 게 1970년대에 미국이 적을 팠다는 거는 네. 그때 이미 핵전쟁을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네요. 한반도의 핵전쟁, 그때는 미소 간의 핵전쟁 뭐 그런 거 개념이었겠죠. 네. 지금은 미북 간의 핵전쟁인데 네. 핵전쟁 위협은 계속 상존합니다. 따라서 네. 저는 한반도를 비핵화로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핵전쟁이라기보다는 화학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전쟁 기법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니까 네. 더군다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공격할 가능성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 일단 들어가면은 나오지 않고도 두 달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음식과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가 미국의 한 언론이 한국에 와서 이 벙커를 소개를 했어요. 이 사람 기자가
리처드 앵겔이라는 기자인데 MBC 기자입니다. 근데 별명이 전쟁 개시자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네. 있는 저 사람인데요. 저 리처드 앵겔스라는 사람은 분쟁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네. 중동 지역에서만 특파원을 한 12년 정도 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 특파원이 간다. 그럼 뭔가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우리 그 탱고, 그 한미연합군 지하 지휘소 거기를 방문한 모습이 29일, 현지 시각 29일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됐고요. 네. 지금 나오는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 벙커에서 오랫동안 한미 지휘부들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 가가지고 네. 현장 모습을 소개를 하면서 그 방영이 됐는데요. 네. 그 미군이 이 극비시설이라고 알려진 이곳을 이렇게 미국의 NBC라는 공영방송에 공개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렇죠.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 지금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왜 그랬을까? 네. 북한이 지금 뭐 6차 핵실험도 한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네. 정말 경거망동할 경우에 미군이 군사적 행동을 정말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담긴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신종수 차장이 던진 질문이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다른 무기를 우리가 공개를 해서 무력 시위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런 지하 벙커는 사실 대피시설 또는 방어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개하는 것도 어떤 무력 시위의 하나입니까? 아니죠. 이건 대피시설이지만 네. 아생년후에 살타니까 내가 대피를 해야 작전을 하니까 이건 네. 전쟁 지휘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을지 훈련이 지휘소 연습인데 저기서 작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 저 우리 군도 저런 시설을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북한도 아마 김정도 저런 지휘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때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고도의 심리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전쟁 개시자 이 리처드 앵겔 이 기자가 가는 곳마다 분쟁 지역이 다 전쟁이 났다고 그래서 그리 느낌이 좋은 그런 기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우리나라에 처음 온 게 아닙니다. 아. 저 전쟁 개시자인 저 기자가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때도 왔고요. 그렇군요. 2013년도에 그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문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고조됐을 때 네. 그때도 왔었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온다고 무조건 전쟁이 나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랑 동갑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종훈 부장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네 번째 순서, 오늘의 5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시죠.